주택 건설 우리 지원 조건의 정의 어떤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다 보시고요. 해당 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간선시설 설치다. 참 좋은 게 다 나왔는데 근간은 조금 좀 드물게 지문 하나 살짝 나오고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파트도 항상 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할 때 촉진, 지원 혜택을 막 줍니다. 간선시설 설치에 혜택을 준다 하죠. 그래서 단지를 건설하면 단지 안에 중요한 기관시설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밖에 있는 같은 동종 기관시설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관시설들 간에 붙이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것들은 해당 주택 건설한 사업 주체들이 알아서 설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시민들 반대라든지 이런 식의 불편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대신 설치해준다 혜택이 될 수 있죠. 무엇이냐 보니까요. 이게 단지 내 도로가 필요하죠. 상수도, 하수도 시설 필요합니다. 또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과 지역난방, 또 우체통이 필요하다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설 설치는 마음대로 안 해줍니다. 규모가 좀 커야 돼. 그래서 이 주택 건설이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이거나 또는요. 리모델링 할 때는요. 세수가 증가되는 주택이 역시 100개 이상이면 같이 혜택을 줍니다. 자, 또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되는 사업일 때 설치해 줍니다. 누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준다. 전기는 전기공사, 바로 뭡니까? 한국전력,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 KT, 지역난방공사인 사업자, 요 시설 공급자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우체통은 국가, 재신청에서 설치를 해준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장 공사할 때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요, 해당 주택 건설 공사 끝나고, 요 입주 검사, 사용 검사, 입주 검사 일까지 설치를 해주면 혜택이 됩니다. 그것도 요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주면 아주 큰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상, 기본상이죠. 근데 또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 일대 한해서 국가에서 요 설치 비용의 50%까지 보조를 할 수도 있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까지 설치를 못할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을요 해당 주택 건설하는 사업 주체한테 통지를 해주면 요 사업자가 급하니까 먼저 업자를 불러와서 먼저 이들이 먼저 선 공사를 한 다음에 요 비용에 대해서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요 사용 금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중에서 설치 비용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상환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서 상환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14번인데요. 자, 지금 1번 질문 설치했어요. 설명되었습니다. 2번도 설명되었고요. 3번도 이제, 3번에서죠. 설치를 못할 사유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통지받은 사업 주체가 먼저 자기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한 다음에 상환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설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주택 건설 지원책 중에서 토지에 관한 어떤 취득, 수용, 사용 등이 있습니다. 자, 건설할 땅 대지가 참 좋은 곳이 보입니다. 매수 신청을 합니다. 땅을 안 팔아. 알박기가 막 보이네요.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강제 수용하고 영구적인 사용한다. 라는 것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땅을 뺏어서 공사하는 지원이 됩니다. 또 공사할 동안에 아파트 부지인데 이 부지 안에서 막 건설 사업을 위해서 막 인부들 숙소라든지 사무실도 이렇게 너무 좁아.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빈 땅들, 빈 땅이 딱 보여 이 땅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쓰자. 이 사업에서 출입을 좀 해보자. 또 방해물 제거도 해보자. 특히 1시간 강제 임차,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모든 사업자한테는 안 됩니다. 요란 두 권리는요, 요 어떤 사업자냐, 공공사업자, 즉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국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일 때만 이런 식의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요 기본 틀이죠. 해서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국지토지인 사업자들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할 때 인정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다 되겠습니다.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요 수용 사용할 때 보시면 수용이란 말 뜨면요. 항상 다른 법 공익이란 법률에서 바로 사업 인정이 되어야 수용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4번 보시면요. 요 사업 인정 시점이 언제냐 합니다. 이 공공사업자들이 우리가 국지토지가 사업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 필요 없이 승인내어 준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시간에.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수용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필요가 없어요. 비공사업자니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의 X입니다. 자, 또 재결 신청 보상금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요 이 손실 보상금이나 또 수용 보상금 재결 신청을 합니다. 토지 수용위원회다. 그러니 이 신청은요 올해 사업 인정일부터 1년 안에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수용 보상금은 사업 기한 내에. 그런데 빌려선 요 손실 보상금은 이제 그 공인 사업에 따라서 1년 안에 빨리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수용보상금에 관한 재결신청. 이것은 이제 해당 주택건설 사업기한 내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합니다. 5번이 맞고 4번이 했습니다. 사업인은 시점이 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도 없는 사업자이고, 그때가 아니고 바로 사업객 승인을 얻으면 공익사업 인정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16번을 또 가보십니다. 기타 또 특례입니다. 특례에서 무엇이냐 할 겁니다. 1번이죠. 1번. 자, 1번은 요겁니다. 1번을 보시면 반대로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를 처분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또는요, 자, 어떤 공공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또 처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땅을 매각합니다. 할 때 보시면 일반 매각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는요,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때 누구냐 하니까 주택, 주합이 필요한 대지를 위해서. 또는요, 저기 뭡니까?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주택 규모. 규모. 도시에서는 이제 85, 농촌은 100인데, 요 규모 주택이 50%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자한테 이 땅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싸게 땅을 줍니다. 그 대신요, 이 싸게 땅을 주면 이들은요, 요 땅을 매입을 한 요들은요, 2년 안에 해당 목적에 맞는 주택건설공사에 착수해야 될 시장, 공사 건설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착수를 못해 다시 이 땅을요, 환매하거나 토지 임대이면 임대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딱 드는 상황이죠.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은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3번, 4번, 어딥니까? 4번 문제 보시죠. 4번 좀 보시면, 지방공사인 사업자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바로, 어딥니까? 대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했죠. 일단 이거 빼고 이제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문제, 2번, 3번 문제는 밑에 17번과 이어집니다. 잠시 설명합니다. 3번에 했습니다. 한번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3번에 했었네요. 자, 일단 5번 보시면 5번은 독입니다. 국가라든지 또는요 토지주택공사가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 보시면 해당 지방에 가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또 강제 수용했을 때 보상 업무 수행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지방민들이 중앙정부와 다 협의를 안 합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요 업무를 지방장한테 위탁을 해서 의뢰하면 보상 어떤 업무가 또 쉬워집니다. 대신요 매수도 하면 2%에 대해서 위탁 수수료, 요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 위탁 수수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요 상이죠. 요 상이 또 밑에 보시면 지금 1번 남아 있습니다. 해서 보시는데요. 자, 이제 답은 3번, 인데, 요 3번에 관한 상이 또 17번에 확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번. 자, 17번은 뭐냐? 이것도 이제 근간에 좀 자주 보이는 파트인데요.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 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요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수용하는 방식,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죠. 공공택지 만드는 사업이 여기 포함되죠. 또 반대로 환지하는 사업이 있다. 환지입니다. 토지를 교환해주는 사업이죠. 요 사업할 때 보시면 옛날 땅들을 멋지게 개발을 딱 해서 땅을 다시 일부러 환지, 건물 등에 환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받는 것이
50%를 환지 받아가지고 50% 채비지, 50% 담보율에서 토지 부담시켜서 사버립니다. 그런데 비용 충당 위해서 한쪽에 경비 충당을 위해서 이 땅을 팔아서 비용 충당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채비지다 합니다. 그래서 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할 때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일부 땅이 있습니다. 채비지. 개발지 내에 딱 나옵니다. 참 좋은 땅이겠죠. 그래서 이 채비지에 대해서 국민주택을 장차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을 요구합니다. 하면요, 이 채비지 전체에서 50%까지 범위 안에서 이 신청자들한테 경쟁 입찰 붙여서 이 땅을 매각을 한다랍니다. 이때 매각 금액은요,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다음에 경쟁을 붙인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신청자가 한계 업체이면 수의 계약도 할 수가 있고, 또 보시면 아주 좋은 목적이면 조성 원가로 이 땅을 공급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목적이 뭐냐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목적, 중소형평수, 소형평수죠.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 일대에 보시면 조성 원가로 공급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위에 16번에 3번 점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적으로 이제 조성원가 바뀌었죠. 16번 3번의 X인 것이고요. 17번 보시면은 국민주택 용지로 속에서 매각을 요구한다. 1번 점은 맞는 말이죠. 자, 2번 3번 보시면 경쟁 입찰 방법으로만 매각한다는 아니죠. 신청한 업체가 한계 업체이면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란 요것 때문에 해당 3번 지문이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 딱 설명이 딱 되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요것도 이제 한 문제로 항상 나올 수 있죠. 장, 수명, 주택이죠. 내구성 갖추고, 가변성 갖추고, 수리 용기성 갖추고 있는, 아주 수명이 긴 주택을 이제 건설을 합니다. 요걸 촉진이 돼요. 그래서 장, 수명, 주택, 일대 요 공급 촉진을 위해서, 각종 어떤 장수명에 대한 성능 등급이다. 요 인정, 성능 등급. 요 성능 등급을 이제 정합니다. 정해요. 요것은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자, 등급 딱 보시면 최우수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 등급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저기, 양호 등급이 있고요. 일반 등급 네 가지로 구분해서 등급을 딱 정합니다. 근데, 1000세대 이상 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요, 최소한 일반 등급 이상을 획득을 해야, 이것이 있어야만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수나 우수 요 등급을 획득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요것들을 100분의 115까지의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 말 딱 듭니다. 선생님입니다. 해서 보시면은요. 자, 틀리면서 이제 2번이죠. 1000세대 이상일 때 한해서 일반 등급 이상을 인정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자, 보시고 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주관식이 쭉 떠오죠. 다 설명이 쫙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파트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다 설명이 되었던 상 빠짐없이 다 설명했던 상들로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제4편, 제4장 주택의 공급 분양 입주입니다. 이 편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옆으로는요, 또다시 또 약간 또 변경, 개정될 예정인 상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만 그 근간에 6.17 무슨 대책에서 일 나오면서 또 기타 지역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제한을 강화했다 해서 아직 그 법령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이 파트는 7, 8, 9, 8월 달쯤에 확정이 딱 되어지면 다시 한번 더 제 밴드라든지 여기 홈페이지 통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파트는 다 여러분들이 요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시면 한번 더 정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에서 77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봅니다. 자, 이제 주택 공급편의 예상 문제 1번 문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공급 일반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건설편 말고
입주자 모집, 분양 공급할 때도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말고 입주자 모집과 공급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입주자 모집, 자,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모집. 이 말은요, 흔히들 말하는 거 공급을 한다. 분양한다. 나 같은 말이다 보면 됩니다. 이거 할 때도 승인 받고 분양을 쳐야 됩니다. 근데요, 건설 말고 입주자 모집 승인 요것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집을 승인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요, 우리 공급이 공공사업조치, 요 국지토지 공공사업조치 등은요, 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그냥 모집을 하면 됩니다. 자, 또 주택은 모집 승인 받습니다. 상가 등을 포함한 복리시설, 요것은 또 신고사항이지 요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다. 기본 틀을 작고하십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딱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주택법 적용대상, 즉 30% 이상 단지가 나올 때만 그럽니다. 29개 이하는요, 건축업하는 대상은 그 건축주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업조치에는요, 입주자 모집을 할애할 때 승인권자한테 모집승인 받더라. 사업계 승인권자 아니죠. 사업계 승인권자가 아니고 따로 모집승인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한다. 별도로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예명서죠. 본인 신고한다. 등도 맞고 공공원 지휘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바로 모집승인은 시군구청장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예명서입니다. 보시고요. 자, 3번상 사업주택은요, 주택 공급할 때 마음대로 못하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있는, 령으로 정하는 각종 어떤 모집 조건 등을 다 맞는 자한테만 이것을 공급한다. 기본적으로 순위를 본다는 말입니다. 자, 4번 등 보시면, 자, 주택 공급할 때 보시면요, 공급 가격에는요, 백바주조가 뭐냐, 기본 품목입니다. 마감자재 목록표. 이것은 마감자재, 이것은 분양가에 포함시켜야 돼. 근데요, 벽지, 바닥지, 주방, 용구와 조명기구, 이것들 외에 제외한 기타 가격들이죠. 가전제품, 종이 많죠. 뭐 빌트인 해서고 뭐 많대요. 또 뭐 간제품, 또 뭐 어딘가 각종 어떤 뭐 원풀, 원뭐 풀로 되어진 뭐 각종 어떤 냉장고 또 뭐 많습니다. 또 가구도 참 좋죠. 참 이뻐. 근데 거기에 가격을 제시해서 따로 선택토록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백바주 말고 기타 품목은요 선택품으로 빼야 되지. 기본 옵션에 집어넣지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도 지금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이제 5분상 참 중요하고 잘 뜨죠. 일단 답은 2번 했으면 5분 중요합니다. 모집 승인 받을 때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마감자재에 관한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방식을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고, 추가 신설된 사항이 있죠. 이것뿐 아니고 입주자 분양 칠 때 각종 어떤 설명에 관한 각종 어떤 광고 등한 요 자료까지도 같이 첨부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은 일정 시간 동안에 보관한다. 이것을 2년 이상 보관을 딱 합니다. 그런데요, 제출받은 요 시점이 아니죠. 승인받은 요 시점도 아니다. 요 시점은요,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실제 벽지 등은요, 입주할 때 받으니까 그때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자, 이번 문제가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요 업무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하면, 이 모집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사업자나 말입니다. 이 대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할 때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또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80% 등이 있었습니다. 다 무시하고요. 입주자 모집 분양을 칠 때는 대지에 대한 100%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자, 뿐 아니고 요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담보권 등의 기타 각종 어떤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를 해서 들고 와야 분양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건설 말고 분양할 때는요, 대지 소유권 100%라고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유지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분양을 칠 때는 다 정했는데 분양을 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땅이니까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 이걸 위해서 요 분양 승인 받고 난 이후에 는요, 타 등기 그에 또 다시 또 설정하는 것도 금지다. 그 다음에 특히 유증매매 처분한다. 더더욱이 금지다. 요 책임을 딱 부여합니다.
요 시점은요, 이 입주자 모집성인 신청할 때부터 책임이 붙고, 특히 주택조합이 할 때는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을 때부터 같은 책임이 딱 붙습니다. 요 시기, 종기는 입주 예정자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아니고, 요 이전 등기, 요 신청이 가능한 날, 이게 뭐냐? 사전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이 뭐냐? 진짜는요, 잔금 지급 날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준비를 못해서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요날 이후까지 60일까지 그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면 불구하고도 근데 타 등기 저 어떤 설정했다 등기 위반 행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부 다 무효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무효가 된다는 것을 외부에 또 공시합니다. 이 방식이 뭐냐 하니까 어떤 등기 밑에 부기 등기를 해서 요 사실을 공시를 딱 합니다. 이때입니다. 요거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딱 뜹니다. 보시면 일단은 건설할 땅 대지는 처음부터 해서 설정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요 승인 신청 시부터 해서 와야 된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주택조합이 하는 사업은요, 모집 신고 수리일도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도 아니고 이 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 시부터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주택은 아직 건설 안 되었죠. 건설 딱 되어지면 이전 차기 전에 먼저 이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 요걸 설정을 딱 해놔야 된다. 불구하고도 파는 것다 모이다 그죠. 근데 실제는 보시면 다 타 등기 설정을 대부분 다 합니다. 뭐냐면 바로 중도금 담보 대출이죠. 이와 같이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설정 등을 위해서 타 등기를 실질한 대부분 다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은요, 저기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파산된 사업자의 어떤 변경된 사업자, 이 사업자의 추진 비용 때문에 타 등기를 하게 해준다. 이게 흘러갈 파트, 중요한 파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사업자는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터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한 날까지 동안 또 아니죠. 그날 이후 60일에 빠져서 이제 1번이 X다. 요 60일. 참 자두통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무엇이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이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도 불구하고도 이 입주자 주택 구입자가 말한 융자 설정을 위한 타 등기 설정은 또 허용된다 했었죠. 그래서 3번 점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인한테 양도할 수 없음 등을 부기 등기를 실시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기는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에 대진한다. 근데 주택은 소유권 보호 등의 실때 그때 동시한다. 그래서 어벤트 맞다 이게 또 아쉬운 데는 파트가 공급자의 업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바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란 말이 있죠. 이것은 분양을 바꾸자면 입주자들한테 붙는 각종 어떤 책임을 말한다. 이게 또 아시면 되네요. 그래서 요 이 아파트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